이제 요셉의 시대가 끝나면서 모세가 등장하고 있죠.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전설이 아닙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이건 historical fact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가고 있는 것들이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집트 땅 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다른 조건 없이 아주 잘 보호됐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집단 거주지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의 집이라고 추정되는 집이 발굴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이 집은 굉장히 큰 집인데 발굴해 보니까 그 집에 집 안에 작은 피라미드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집트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만 세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집 안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를 들어가 보니까 시체가 없는 이런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미라를 살펴보니까 요셉의 생애를 대표하는 다른 미라들은 다르게 히브리의 문양인데 다른 미라들은 다르게 채색 옷을 입은 모양으로 칠해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 출신인데 굉장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 사람의 특징은 채색 옷을 입었던, 색동 옷을 입었던 사람이구나.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것들을 미라에 장식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집안에 기둥들이 있는데 열두 기둥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요셉의 실제 살았던 집이 아니냐 하고 지금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반 시간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전설이 아닙니다. 어떤 허구나 동화책 얘기 아니고 우리에게 그냥 교훈을 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요셉의 해가 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수백만으로 불어났습니다. 400년 동안에요. 번식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런데 이집트가 좋아할 리가 없죠. 이젠 이 나라를 뺏게 생겼구나 하고 왕과 리더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많은 건축물들이 이 히브리 노예들에 의해서 생긴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벽화에도 기록되고 있죠. 스핑크스라든지 대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에 의해서 건축된 것이죠. 그런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충분히 나라로 컸으니까 이집트에서 이들을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꺼내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무리 노예로 만들고 힘을 들여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땅에 우리 라티노 분들이 막 늘어가듯이 이제 앞으로 뭐 캘리포니아는 그분들 땅이 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왕이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나는 아이들. 그래서 검사에서 사내 아이면 무조건 다 죽이라. 그런데 바로 그런 학살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남다르다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갈대나무 상자에 넣어서 오늘 마침 이 있네요. 예, 엮어서 물 위에 띄우죠.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살아난 것이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이 마침 목욕을 하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아이를 꺼냈는데 그 아이에게 반해버렸죠. 히브리 아이에. 그리고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키운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사람의 왕가에서 자라면서 세계 최고의 학문과 지도력과 모든 것들을 익힌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지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얼마만큼 알아들을 만큼이 됐을 때 그 유모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의 엄마다. 여러분 그 충격이 이해가 가실까요? 공감이 가실까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내 엄마는 바로의 공주인데, 이 나라의 공주인데, 이 유모가 나의 엄마를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니라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전수했을 때 그는 가슴속에 이제 열정과 울분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들을 나가보면 자기네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럴 때마다 나는 아마 우리 이세들이 여기 와서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혼란이라 생각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저들과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매맞을 때마다 아마 그는 동족이 매맞을 때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충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날도 매맞으면서 일하는 걸 본 거예요. 땡볕에서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매질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드디어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뭐죠? 좌우로 살피고 glancing this way and that 좌우를 먼저 살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 동족에게 가서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하고 말할 때 너희가 우리 재판관이냐? 네가 또 우리를 그 사람처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말을 듣고 모세는 깜짝 놀라서 이제 탈로났구나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정말 자기의 열정과 지혜와 능력이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고 한 일은 주위를 살펴보고 한 사람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 정말 세계 최고의 능력과 교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한 일이 한 사람 때려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100사람이라도 죽이면 말을 안 하죠. 딱 한 사람 40년 동안 최고 교육받고 그 능력과 그 무술과 그 머리로 한 사람 죽이고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80세가 된 노인 모세가 300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을 내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수백만을 이끌고 먹이고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고작 한 사람 때려 죽이는 일밖에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저 한 사람 죽이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죽이는 일, 성도를 죽이는 일, 사울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고 믿었는데 살기가 등등해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잖아요. 우리가 잘못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좌우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내가 너무 강하면 주위만 보게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건만 바라보고 괜찮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열정 있고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성계가 블레셋 사람들로 넘어갔고 이제 다윗 시대에 그것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기뻐서 수레를 보내고 소를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제 그 성계를 찾아오는데 어떡하죠? 수레 위에 성계를 올려놓고 소가 끌어서 달구지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오다가 낙원이라는 동네에 낙원의 타장마당에
와서 갑자기 수레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뛰기 시작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동물들에게. 소가 뛰기니까, 수레가 뛰니까 이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가던 제사장 웃사가 그것을 막으려고 손으로 막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즉사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은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궤는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바퀴에 소를 달아서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성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것도 선택된 제사장들이에요. 아무나 메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그것을 걸어서 운반하는 것이지 소 달구지에 올려놓고 옮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낙원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인데, 낙원의 뜻이 뭐냐면 견고함이라는 뜻이에요. 견고함. 웃사가 만졌는데 죽어버렸죠. 웃사의 뜻이 뭐냐면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견고함, 사람이 생각하는 계획, 사람의 능력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수레가 뛰고 웃사가 죽습니까? 메시지예요. 인간이 세운 계획과 인간의 방법, 거기서 능력,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때 나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을 보는 것이죠. 보시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바라볼 때 하늘을 바라보진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대실패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듣지 않으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모세는 너무나 쉬웠겠죠?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거? 그의 무술, 예, 궁중무술을 배웠을 거니까 예, 어렵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 사람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익숙하고 교회에 대해 생활에 대해서 익숙하고 예배에 대해서 익숙하고 찬송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인격적인 맞닥뜨림, 만남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울처럼 그 성경을 아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에는 정말 그 전에 그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만큼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질문을 던지세요.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목동들에게 지팡이는요, 목자들에게 자신을 지탱해주는 도구예요. 80세가 된 노예가 아마 지팡이를 집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자에게 지팡이는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의 무기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맹수가 달려들면 그걸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계의 도구입니다. 우리 만약에 이런 건축업을 하면 좋은 툴이 필요하듯이 목자들에게는 이게 지팡이가 생계의 도구죠. 양을 끌기도 하고 또 목을 감아서 양을 데려오기도 하고 뿐만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이 지팡이는 자신의 영광과 자존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뭐 종이 펜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지팡이에다가 다 새겼대요. 오늘 사자가 물어갔는데 내가 사자를 때려잡았다. 역사적인 날. 그리고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목자들이 모이면 뭐하냐면 지팡이 가지고 서로 자랑했대요.
아, 넌 그런 일이 있었냐? 난 저런 일이 있었다. 아주 연륜과 자기 모든 일기장 같은 거죠. 명함 같은 거죠. 예. 아마 80세가 된 40년간 양치기를 했던 모세의 그 지팡이에는 자기의 영광이 가득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에게 지팡이는 그에게 everything입니다. 모든 거예요. 그에게 모든 것. 자존심, 생계, 보호, 무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내 앞에 던지라. 던지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전환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내 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것이 독사가 되었고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영화에 보면 이게 코브라가 되죠? 독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상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살리고 자기의 생계가 되고 자기 자존심 모든 것이 꼭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보니까 실상은 자기가 피해서 도망해야만 하는 독사와 같은 존재예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꼭 믿었던 자녀, 내가 꼭 의지했던 부모, 내가 꼭 믿었던 학벌, 돈, 명예, 자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다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내 거, 내 거. 저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집착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너무나 틀린 거더라고요. 사랑은 서로를 살리지만 집착은 서로를 죽이더라고요. 나는 사랑한다고 계속 사랑하는데 이 집착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의지했던 거,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만큼만 이게 나를 살리는 거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어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 너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내가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 이 모든 게 모든 사람이 이 청년 같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건 다 지킬 수 있어도 재물만큼은 안 돼 하는 그런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날 지켜준다고 믿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놔버려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내였던 것 같아요. 사례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 몸종과 아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너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급해졌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아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15년 가까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앞에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걸어라. 사례 앞에가 아니라 내 앞에 걸으라는 거죠. 사례가 너를 살리는 것 같지만 그것을 놓을 때 너는 비로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한 가지가 바로 나를 살려주고 나를 지탱하는 것 같은 거를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아주 디테일하게 명령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독사가 지금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꼬리를 가서 잡으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뱀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화장실에 이렇게 그 알죠? 널판지 두 개 놓고 앉는 그 화장실. 그 토담 화장실에 있으면요, 여러분 긴장을 놓을 수가 앞에서 언젠가는 뱀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앞에. 그러니 뭐 어머니랑 산길을 가다가도 뱀이 지나가고 나물 캐러 가다가 뱀 지나가고 버섯 캐러 가다가 뱀 지나가고 학교에서 오가는 길에 뱀 지나가고 너무너무 싫어요. 뱀 지금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뱀에게 물려서 팔이 이만해져갖고 학교에 왔는데도 이 친구는 뱀 잡으러 다녀요. 뱀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쫓아가요. 근데 그 친구도 뱀을 잡을 때
반드시 철칙이 있어요. 뱀은 절대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제압해. 꼬리 잡으면 자살행위입니다. Y자로 된 지게작대기로 머리를 누르는, 머리를 밟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목을 잡는 거지. 절대 독사는 꼬리 잡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뭐 하고 싶지도 않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이제 술을 만들어요. 술을 만들어서 저희 아저씨들한테 사랑받고, 이쁨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뱀은 머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뭐죠?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살기 위해서 따르지 말고 죽고자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서 더 잘 되고 더 얻고 더 귀하고 물론 이런 축복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뭐냐? 죽고자 나를 따르는, 목숨을 걸고 따르라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럴 때 다시 무시무시한 뱀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전에 모세의 양치기의 지팡이가 아니라 다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수백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과 기적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돈도 명예도 한 번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 던져지고 다시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권과 목적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면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오히려 목숨을 얻게 될 거라. 생명을 얻게 될 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40세가 된 모세는 절대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왜요? 제가 왜 뱀을 짚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 잡으라면 잡고, 가라면 가고요, 서라면 서는 것이죠.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기적을 주세요. 이제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빼었더니 레프러시, 나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병은요, 2000년 전 예수님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상징, 신에게 버림받았다, 저 사람은 신이 버렸다, 저주받았다는, 그 당시 그렇게 믿어졌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빼었을 때 깜짝 놀란 게,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같이 돼버렸어요. 신에게 저주받은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라. 그리고 꺼내자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기적, 즉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고 뭐 다시 지팡이를 바꾸고 이런 아주 현상적이고 놀라운 그런 신기한 일들은 사람들이 믿을지 않을지 몰라도 두 번째 기적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축복을 받은 것,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보지만 그걸 통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정말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 떨어져 있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오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자기를 인도하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죠. 날마다 날마다 기적을 보고 살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는 기적이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저주받고 버린 것 같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그런 사람을 쓰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백성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은 이렇게 우겨쌈이 이 정도 우겨쌈이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절망해야 되는데 절망하진 않아요. 여기서 세상은 놀란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더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빠라는 영화 좀 보셨나요?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아직 못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운대요. 그냥 들어가면. 여러분 다큐멘터리더라고요. 영화가 아니라 액팅을 한 게 아니라 실제 다큐멘터리. 암에 걸렸는데 아내도 암에 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고 믿음 지키고 살았는데 이 가정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삶이 예수 믿고 병나였어요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도 그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믿음이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두 번째 기적은 그들이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해보면 우린 예수 믿으면서 문제 없는 신앙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문제 떠나게 해주세요.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는 다 문제. 문제 없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적 있나요? 작은 문제가 있으면 작은 기적이 나타나요. 큰 문제가 있으면 큰 영광이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문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작으면 작은 영광, 문제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구나. 그러면 내 상처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이 이혼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은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런 때 일어나는 회복은요, 그 누가, 어느 목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른 것들입니다. 나도 너 마음 알아. 이 한마디로 그냥 치유가 되는 것이죠. 전에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자기를 잘 돌보지 않았다. 상처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고 그것을 다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른들 있는 모임에서 짧게 간증을 했는데 그 가운데 같은 처지를 두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항상 죄스럽고 미안했던 아버지가 그 간증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의 말보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꽁꽁 감추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예수 잘 믿는 몇 대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당한 것 같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쌓이질 않아요. 죽이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정이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허리를 쓸 수 없는 불구가 되셨습니다. 거의 수술 두 번을 마치셨는데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사들이. 그러니 제 나이에 가정 4명 데리고
그 깡촌 시골로 낙향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만한 방에 내 식구가 가구 하나 없이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았나? 아니 뭐 교회도 짓는데 재산 다 드리고 몇 교회 몇 교회 섬기고 무슨 장로 무슨 소용일까 여러분? 사람들은 아마 아유 무슨 죄를 지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 저 집안은 일어나기 힘들 거다. 제 나이에 불구가 되셨으니까 거의. 저는 기억합니다. 서울에서 이사 간 날도 아버지는 누워 계셨어요. 이삿짐도 나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이제 이 시골에서 끝났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주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9월에 저보다 늦게지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그 당대에는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는 힘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이고 이 세대가 아니면 이 땅 위에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살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고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열심히 사신 거예요. 잘 죽으시려고 평생을 그리고 누구보다 아픈 상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만민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 손에는 나를 따르는 지금 네 손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의 포도나무는 무엇이냐? 내가 너의 포도나무냐? 과연 내가 너의 포도나무냐? 아니면 너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삶과 죽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냐? 네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혹은 부모냐? 학벌이냐? 무엇이냐? 네 손에 든 게 무엇이냐? 그것을 내 앞에 한번 던질 수 있느냐? 한번 올인해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불하는 대로 그 꼬리를 집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히 책임지마.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한번 던져본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자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수영을 할 때 뜨려고 하면 머리를 내놓고 숨 쉬려고 하면 몸이 다 가라앉죠. 근데 죽으려고 작정하고 머리를 집어넣으면 신기하게 몸이 뜨는 역사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한 흔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